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부터 해야지 다시, 그치? 자, 혹시나 멀티 할 생각 있으면 얌전히 얌전히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 2번, 그치요? 채팅방 도배 절대. 저번에 까불던 애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아주 다행이에요. 자, 세 번째는 출석 체크 그리고 수강 후기. 밑에 보이지?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은 거야. 지금 너네 입장에서 더더욱 와닿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기억날 때 바로바로 우리 라클 듣고 나서 후기 올려주면은 더 좋겠지. 자, 오늘 준비한 건 얘들아, 수능특강 핵심 지문 때려잡기 이전에 수능시험 필승 팁. 요거. 인트로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핵심 지문 때려잡기 하고, 깨알어법 정리. 너네가 지금 이제 내일 만약에 수능을 치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떨리지. 근데 막상 수능 전날엔 안 떨릴 수가 있고, 왜 이제 피할 수 없거든. 지금 이제 막그 상황을 상상하면 엄청 떨리는 거지. 그래서 준비했다. 짠. 자, 어떤 게 있을까? 물론 너네 이제 수능 전에 되면 선생님들 다. 괜찮아. 긴장하지 마.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알고, 정말 우리 이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수험생의 마인드로. 준비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진짜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치? 수험표. 꼭 이걸 놔두고 가요. 아, 꼭 들고 가야지 하고 이제 베개 밑에 넣어놔. 그리고 아침에 그냥 나와.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뭐 수험표. 잠시만. 목이 메네. 자, 수험표랑 그 다음에 신분증, 시계. 선생님 생각에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시계. 교실 가면 시계를 다 떼. 시계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차고 있는 시계를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선생님 안 주지. 선생님도 시계 보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시계 되게 중요하고, 등등등. 이런 것좀 이제 들고 가면 되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해보고,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거. 선생님한테는 이게 필요했어. 조금. 맞아. 정신도 챙겨야지. 그치? 헬기. 그래서 수험표. 이거 나중에 수험표 뒤에 너네가 막답 적어오려고 그러거든? 시간 남으면은 여유 있을 때 적는 거지. 수험표 뒤에 정답 적어온다고 실제 OMR 카드에 정답 표기를 늦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종치고 땡 하면은 바로 걷어가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답못 적어와도 돼, 얘들아. 답못 적어와도 돼, 어차피. 가채점 하면 좋지만 완벽하게 안 해도 어차피 성적표 나오는 대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반드시 OMR 카드 완료하고 시간 있을 때 이거 적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이런 수험표 아니야, 이런.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거 있어서 가져왔어. 진짜 이런가? 진짜 이런 사진으로 낸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치? 역시 개그맨들은 뭐가 달라. 자, 깨알 팁. 반입 금지 물품. 그 학교에 올때 들고는 와도 돼. 너네가 아침에. 들고 와도 되는데, 시험장에 반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칠때 너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이야. 수아니처럼 아예 안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왠지 이제 시험 끝나고 너네끼리 막 연락하고 싶잖아. 그래서 휴대폰 정도는 들고 간 친구들 많은데, 다 걷어가. 내라고 할때 내면 돼. 그래서 뭐, 디카, 등등등. 라디오 들고 간 친구 있나? 뭐, 이렇게.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 등등등. 시계도 되게 막 비싸고, 막 고급지고, 여러 가지 막 계산 기능 있고, 막 알람이 띡띡띡 울리고, 이런 거 절대 가져가지 마. 그 엄마 아빠 시계 있지, 아날로그 시계. 그런 거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괜히 막 계산 기능 있고 막 디지털 시계 이런 거 잘못 가져갔다가는 그냥 뺏길 수가 있거든. 그럼 뺏기면 아예 내가 시간 못 보면서 시험 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치? 그러니까 그냥 초침 분침 나오는 그런 시계로 가져가면 될 거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 주머니 안에 아빠의 이제 뭐 휴대폰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아유, 얘야 춥지 이러면서 오늘 아빠의 코트를 입고 가거라.
그래서 안에 막 속주머니에 아빠 휴대폰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걸 못낸 친구가 있어. 진짜 우프지.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 것들. 항상 주머니 이런 거잘 뒤지고, 내가 시험 볼 책상 안에도 반드시 손을 이렇게 넣어봐. 시험 볼 책상 안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안에 저 깊숙이 뭔가 이렇게 막 종이가 뭉쳐져 있다거나 막 이런 것도 괜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컨닝한 거,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가면 필기구는 전부 다 줘. 컴퓨터 사인펜, 그 다음에 샤프, 다 줘. 기본적으로 조금만 챙겨가 돼. 어차피 주는 거, 지우개는 안 주지. 지우개는 자기가 가져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능 테이프, 뭐 이렇게 지우는 테이프, 수능 테이프도 다 줘요. 다 줘. 자, 개인 샤프 써도 상관없어. 그치? 수능날 복장. 뭐 이런 이제 견본이 있더라. 되게 어색하지, 그치? 시험 한 10번을 봤을 것 같은 그런 왠지 비주얼에. 수능날은 춥잖아. 수능날만 되면 진짜 신기하게 추워진다. 그래서 히터를 열심히 틀어. 너네 히터 틀었을 때 생각해봐. 볼 빨개져가지고 막 교실에 김이 뭐라. 아, 허준서 선생님. 허준서 선생님 아니야. 허준서 선생님 이거보다, 이분보다는 조금 더 비주얼이, 그지? 꼭 전해줄게. 선생님 올해 파견교사라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거든. 선생님 뒷자리야. 선생님 뒷자리. 아, 선생님 바로 뒷자리는 주희연 선생님. 선생님 대각선은 쭌쌤. 전해드릴게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다음 주 라클에 이제 공개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히터를 풀 가동하기 때문에. 야, 조용히 해. 자, 히터를 풀 가동하기 때문에 얇은 걸 여러 개 입어야 돼. 선생님 봤던 최악의 케이스는 안에 러닝 셔츠 있지. 러닝 셔츠. 러닝 셔츠 같은 그런 민소매. 알죠? 그 도라이 뭐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있고. 안에 하나 그거 있고, 겉에 이런 파카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 막. 응? 스키 점퍼 같은 거. 그런 걸 입은 거야. 그러니까, 벗지도 못하지, 민망하니까. 뭐, 어떻게 벗어, 그걸.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시험 치는 남학생 봤고, 수능 날, 너네 못 믿겠지만,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도 봤어, 축구. 축구하고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더라고. 영어 시간에. 정말 용자지, 절대 그러지 않길. 아무튼 얇은 거 이런 거 이제 여러 개 겹쳐 있고, 새 옷, 엄마가 춥다고 스웨터를 사주셨어요. 입지 마. 따끔따끔거리고 막 목폴라 이런 거 입지 마. 따끔따끔해서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 목 늘어진 거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입고 있는 거막 이런 거는. 늘어진 거, 평소 입던 거, 헌옷 아니면 이제 교복. 평소 입던 정말 편한 늘어진 면티, 거기에 이제 뭐 가디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점퍼 이런 거, 얇은 거 여러 개 입어서 언제든 벗을 수 있도록. 교복 입고 오는 애들 되게 많아. 선생님 보면, 특히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오는 애들이 은근 교복 많이 입고 와. 왜냐면 교복 딱 입으면 몸이 딱 긴장되면서 평소에 그 느낌이 나나 봐. 그래서 그 민소매, 두꺼운 파카, 이것만 좀 피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주머니 속 물건. 그래, 스키니진. 상의 말처럼 스키니진 좀 조심해야 돼. 시험 치다 보면 피가 몰려요. 이렇게 널널하게 신발도 이제 편한 거, 슬리퍼 이런 거 신고 가도록 하고. 수능 전에 컨디션. 얘들아, 너네가 내일 이제 수능 전날이야. 그러면 수능 날이야. 전날에 되게 잠이 안올것 같지, 그지? 근데 평소에는 슬리퍼 신어도 돼, 주야. 근데 평소에는 잠이 되게 잘 오다가 수능 전날에 막 잠이 너무너무 막안 오는 거야. 그치? 영님이 깨야 할 질문. 예비 마킹 절대 하면 안 돼. 예비 마킹 하지 말고. 예비 마킹이 인식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제 마킹 하는 걸로. 예비 마킹 우리 중학교 때다 때우고 왔잖아, 그치? 수능 전날에 각성 상태 안 되려면, 지금 이제 오늘 수능 며칠이지, 얘들아? 자리는 바꿀 수 없어, 진영아. 49일이지, 그치? 그래서 한달 전부터, 뭐 지금부터 연습하면 더 좋지. 바이오리듬을 맞춰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정도 이제 수면을 하는 거를 한달 전부터는 추천을 하고, 그래야 이제 몸이 맞춰지니까. 그지? 제일 안 좋은 게 새벽에 막 늦게 공부하고 학교 가서 자고. 제일 바보 같아. 제일 바보 같아. 유진이, 시험 치는데 의자가 삐걱거리는 거 있으면은 말해야 돼.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방해되니까. 교체해 주거든. 학교 의자 많거든. 그지? 그래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여기부터 이제 11시 이전에 자는 버릇을 들여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얘들아. 수능 1교시 시작이 8시 40분이지? 그지? 그래서 5시 40분에서 6시. 한 6시나 그때쯤에는 일어나야 돼. 뇌가 활성화되는데 한 2, 3시. 2, 3시간은 걸리거든? 그 너네가 맨날 그냥 요즘 뭐 이제 9시 등교하는 학교 있니? 손 들어봐. 맞으면 1번. 9시 등교하는 학교 있을까? 9시 만약에 등교하는 학교가 많진 않네? 있으면은 좀 애들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고. 잠덜 깨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때는 일어나야 돼. 그리고 입실이 얘들아, 8시 10분에 완료야. 완료해야 돼. 8시 10분까지는 교실에 딱 전부 다 전원이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8시 10분에 내가 교문을 통과하면 이미 너는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교실 안에 딱 착석까지가 8시 10분이야.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수험생들이 선생님도 수능 감독해보면 몇 시쯤 오냐면은 한 7시, 막한 6시부터 온 애들도 있어. 왜냐면 선생님도 그때 이미 가 있거든, 감독관들이. 그래서 한 8시 그쯤에 딱 맞춰 온 애는 없고 7시 반? 7시 40분? 그럴 쯤에는 그쯤까지는 다 들어간다 보면 되지. 그래서 수면 요거를 미리미리 해야 좀 긴장하는 상태가 덜 되고 각성 상태 막깨 있고 막잠안 오고 그 카페인 음료 이런 거 그래 다슬이 말처럼 자꾸 막안 마시던 애가 마시고 이러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다음 밤 꼴딱 새고 이런다. 적당히 마셔야 돼. 근데 몸에 사실은 되게 안 좋아 카페인 음료 같은 게 그지? 어떻게 알았어? 성심한 얘기할 줄. 아니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긴장하는 애들 있잖아. 그럼 청심환을 먹으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거나 이럴 수도 있대.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 안 먹어봤어. 미리 먹어봐야 돼, 미리. 수능 전날에 아침에 갑자기 막, 먹어보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예비고사장을 그 전날에 이제 꼭 방문을 해야 돼. 내가 시험 치는 데가 어디다. 의외로 그 수능 치는 날 아침에 차가 많이 막혀. 근데 그걸 예상을 못하고 평소에 한 30분이면 가던 거리니까 딱 30분 전에 가야지. 그러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중에 진짜 이런 친구 없겠지. 뭐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바로 뛰어내리고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지각 주의하고 미리미리 가봐야 돼. 교통체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요로 이제 표시가 아마 있을 거야. 수능 아침에 탁 가면 시험장으로 가는 거다. 얼마나 떨리겠니, 그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수능 시험 날 아침에 뭐 경찰에 전화하면 태워준다더라 뭐 그걸 꼭 타고 싶니 얘들아 불안하게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우리 집 차가 갑자기 아침에 방전이 됐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택시도 안 잡힌다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항상 그지? 요거 조심해서 가 있도록 하고 자 이제 너네가 수능 날 아침에 들어가면은 요런 장면이 펼쳐질 거야. 후배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응원을 하고 있어. 괜히 눈물이 난다. 애들이 평소에 선생님들 응원가가 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막 커피 이런 거타 가고 막 이렇게 간식을 줘. 아마 이제 우리 지금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시험 한 번, 두번본 친구도 있을 거야. 그지? 괜히 눈물이 나. 와서 이렇게 막 안겨서 울기도 하고. 근데 이건 사실은 작년에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있는데, 이거 되게 짠하더라, 선생님은. 그치? 그래서 아침에 보통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지. 근데 학생은 안 우는데 학부모님이 선생님 안고 막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어. 아이고, 어머니. 말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게 너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첫 번째, 정말 대시험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말 이 하루에 단판 승부를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근데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우르르 나와. 엄마 어딨어? 뭐 아빠 어딨어? 하면서 막야 오늘은 뭐 술을 좀 마시러 가자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너넨 조용히 수능 끝나고 집에 와서 EBS 방송을 보면서 채점을 해야 되겠지. 그지? 채점 해야 돼. 실제로 뭐 이벤트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 표정 되게 새침하지.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고 하잖아. 원하는 사람한테 그 행운이 오게 돼 있어. 너네가 이제 마음가짐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아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나한테 진짜 중요한 시험이구나. 정말 최선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험, 아, 그런 생각 이제 딱 가지고 가는 거랑, 에이, 대충 뭐, 안 되면 재수하지. 여기 아마 재수한 친구들, 재수 말리고 싶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야. 왜냐면 재수한다고 해서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힘든 싸움이야.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지금 선배들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는 도망갈 구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너네가 해야지.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 이거 뭐야? 너네가 저번에 아, 사진은 기본 다섯 장이지. 변천사야. 초등학교 때 되게 새까맣지, 그치? 이때 머리에 물 묻히고 대충 찍었어. 중학교 때야. 엄청 반항적으로 보이지 않니? 세상에 좀 불만이 많았군. 난왜 여기? 난 여기.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이때 고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생기지 않았냐? 그치. 이때 좀 정신 차렸어. 이때 갑자기 약간 눈빛이 야실어지지. 대학교 졸업사진인가? 지금이야. 그래. 역변의 과정을 잠시 이제, 수능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고 싶었고. 다음 주에는 또 사진 넣어줄게, 하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도 6문제 준비돼 있어. 바로 보고 이 지문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걸로 약속했었지? 기억나지? 다시 안 보는 걸로. 그 어떤 지문 선생님이 뭐 가져온댔지? 수능에 나올 지문이야. 이걸 선생님 어떻게 아니, 솔직히. 몰라. 근데 어떤 거?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나왔을 때 어려워서 못 푸는 그런 지문들 있을까봐, 혹시나. 연계인데도 정답률이 비연계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들. 그치? 오케이. 그래도 오늘은 채팅창이 좀 깨끗하네. 신경 쓰이는 친구는 채팅창 닫아도 돼. 수업에만 집중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14강에 있었던 문장 삽입형인데, 첫 번째 줄에 주제문이 아예 나와 있었어. 첫 번째 줄에. 기억나니? 이게 뭐지, 얘들아? Norms라고 하면? 어떤 기준 규범이지. 자,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니면 뭐일 수 있다라고 딱두 가지를 내려줘. 그러면 왠지 이두 가지 규범에 대해서 비교 대조를 하는 글일 것 같지. 맞아.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나 어떤 것일 수 있다. 그렇지. 기술적이거나 명령적일 수 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첫 번째, 우리 기술적 규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면, 기술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왓절 이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do 하는 거라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를 먹는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치? 대부분의 뭔가 이제 문화적으로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관습, 뭐, 생활 습관, 이런 거지. 주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with 이하가 나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한번 맞춰보자. 어떤 거 될까? 어떠한 그런 이제 필요한, 이런 거 없이라는 거야. implication은 무슨 뜻이지? 요 단어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implication. 그렇지. 암시, 함축, 뭐, 의미,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잘했어. 그래서 어떤 반드시 뭔가 필수적인 함축이라는 게 없냐면, 아니면 duplication. 요건 뭐지, 얘들아? 수아님, 맞춰보자. 뭘까, 그래. 잘했어. 자, 복제. 복제한다는 거야. 뭐, 복사한다던가, 복제하는 거. 옳고 그름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요것 없이 정답 뭘까? 앞에 거면 1번, 뒤에 거면 2번. 뭘까요? 신경 쓰지 마. 관심 종자니까. 우린 대답 맞아. 자, 그래서 앞에 거지. 그래서, 함축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거에 대한 특정한 어떤 함축이 없어. 그래서 기술적인 규범은 규범이긴 한데, 반드시 이래야 돼! 라는 거. 뭔가 도덕적인 판단?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의미, 뭐 함축, 이런 거 없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던데? 그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규범의 종류 말해주고, 첫 번째는 기술적 규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정의 나왔으니까 예시가 들어가게 되겠지. 자, 대부분의 어떤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들,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훨씬 더 어떠한 음식을 먹을까? 얘들아, 막 멕시칸 뭐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양념이 스파이스 막 맵고 강하고 나 저거 먹고 싶네. 막 이런 음식을 먹어요. 근데 누구보다는 자, 대다수의 이제
이제 스웨덴 게 왠지 막 치즈만 먹을 것 같은 그런 스웨덴 게 미국인들. 그래서 노스 다코타에 살고 있는 스웨덴 게 미국인들이 먹는 거보다는 양념이 강한 걸 먹더라. 그쵸? 자, 이런 거 이제 요즘에 잘 나오는 핫한 어법이지. 대동사. 뭐가 들어가? 앞에 있는 it. 요 일반 동사 받아야 되니까 정답이 두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보다는, 야, 그래도 멕시칸 뭐 출신의 미국인들이 좀더 스파이시한 걸 먹지 않을까? 라는 거. 충분히, 그치, 이해가 되지. 요런 게 이제 기술적 규범이라는 거야. 그냥 기술한다는 거야.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죠? 기억날 거야, 아마 내용.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단어를 한번 맞춰보자. 어떠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스웨덴 사람이야. 근데, 스웨덴 사람 왠지 매운 거안 먹을 것 같지만, 맵거나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는 스웨덴, 그런 스웨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야, 어떻게 스웨덴 사람이 감히 매운 걸 먹니? 진짜, 아유, 도덕 양심이 없네. 이렇게 얘기? 아니면 그냥, 뭐, 김치 먹는 외국인?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치.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위에서, right or wrong, 이런 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그쵸. 아까 많은 친구들이 맞춰줬는데, 뭔가,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어. 펜 마우스를 하나 사야겠다. immoral이라고 해서, 비도덕적이라고 할 만한 거리도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우,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친구들은 답을 빨리 맞출까? 교재 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진짜 기억나서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절대 이런 거에 또 대답 못했다고 눌리지 마. 괜찮아. 그지? 자, 아니면은, 이제, 치카노라고 하면 멕시코계 뭐, 이제, 미국인이야.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호이아의 사람이지? 블렌드, 되게 부드러운, 자극 없는, 메쉬드 포테이토를, 살사보다 좋아하는, 멕시코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거 하나 들어가 있지? prefer A, then이 아니라 to B. 그래서 이때 to가 then의 기능이지? B보다는 A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살사보다는 이렇게 메쉬드 포테이토 좋아하는, 그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다. 라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그럼 뒤에는 이제 무슨 규범 나올 거야, 얘들아? 앞부분에서는 기술적 규범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이제 명령적 규범 그렇지 나오겠지? 그래서 요 이제 in contrast 문장 자체가 실제 지문에서는 요 문장을 빼놓고 다시 집어넣어 봐라. 넣을 수 있겠지, 그치? 비교 대조와 관련된 그런 구문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요런 이제 for example이라던가 아니면 in contrast 이런 게 연결어, 같은 문제로 다시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계 가능성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쌤이 이렇게 가로가로 했던 어휘 파트 있지? 이런 거, 어휘 문제로도 연계될 수 있으니까, 다시 기억. 자, 그와는 반대로, 어떤 명령적인 규범, 요거는 단어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어서, 그치? 자, 명령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거래. 자, 정답 뭘까, 얘들아? 사회적인, 그쵸. 기대를 나타낸다는 거야. 사회적인 기대. 요건 뭐야, 얘들아? exception. 그치. 예외. 제외한다는 거지? 자, 명령적 규범은,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그런, 그치, 판단이 들어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for example 굳이 없지만,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어법 시간에 준동사, 본동사 배웠어. 그거 활용해서 나타내는 이제 문제인데, 문법 하나 뚫어봤거든? 쭉 보고 있잖아? 정답이 뭐가 될까? 앞에 거면 1번, 뒤에 거면 2번,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지. 그지? 문장 본동사가 없으면, 문장의 본동사가 없으면, throw. 요게 답이 될 거고. 문장의 본동사가 있으면, throwing. 준동사 답을 해야 되겠지? 자, 본동사. 그쵸. 여기 있지. 본동사 여기 있으니까. 앞부분에 또 본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중간에 접속사 없으니까. 준동사 써야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 동명사 주어. 그쵸. 그래서, 뭐가 안 되니, 얘들아? 화면이 렉 걸렸니? 되고 있니? 되고 있지? 아니오라고 해서. 그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것보다 당연히 쓰레기통에 쓰레기 넣는 게
이렇게 느껴지지, 그치? 옳고 적절하다 느껴져. 근데 뭐에 관련 없이 얘들아. 앞에서 우리가 기술적 규범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가. 그러니까 나도 한국인이니까 김치를 먹어야지. 약간 이런 식이라면은 이 명령적 규범은 상관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건 안 하건, 아니, 창밖에 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창밖에 버리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상관없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필수적인 어떤 도덕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해보자. 기술적이고, 그리고 규범적인, 이러한, 기술적이고 명령적인, 이런 규범들은, 사람들의 inclinations,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무슨 뜻일까? 사람들의, 그치, 어떤 기호, 막 성향, 휘준이,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영향? 자, 앞에서는 비교, 대조, 구분이다가 마지막에서는 모아서 공통점 얘기해주고 있지? 사회적인, 그러한 이제 딜레마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기술적 규범을 내가 따른다. 그치, 라고 해도 뭔가 예를 들어 한국인 가정에 초대를 했어. 그럼 외국인이 왠지 뭔가 김치를 먹어줘야 될것 같은. 그치. 나야 잠깐 사심을 좀 내려놓고 한번 먹어줘야 될것 같은. 문화적으로 내가 맞춰줘야 될것 같은 기분. 그리고 당연히 어떤 명령적 규범은 뭔가 내가 창 밖으로 던지고 싶지만 그치 사심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요런 식으로 좀 사심 없이 어떤 좀 이기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했을 때는 좀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하고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영향을 주긴 하죠, 둘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 자, 정리 들어가 보자. 주제 누르 한번 쭉 보시고요. 차이와 관련된 그런 글 이라는 거. 자, 구조는 얘들아 기억나? 첫 번째 줄에 주제문 딱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은 일단 이거였지? 도덕적인 판단을 하냐 마냐라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어떤 규범이 안 하고 어떤 규범이 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구문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두 동사가 어떤 동사였지, 얘들아? 요두 동사가 어떤 동사였어? 대동사였죠. 얘가 받는 거는, 그치, 이렇게 일반 동사였다라는 거. 그리고 throw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준동사, 주어가 있다라는 거고, 연계는 연결어라던가, 자, 어휘 복습해보자 뜻, 세개 차례대로 쭈쭈쭉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우리 친구들. 틀려도 괜찮아, 한번 적어봐. 오케이, 오케이. 그쵸? 승현이 잘해줬고, 굿, 굿. 이름이 너무 빨리 올라가네. 다들, 오케이, 오케이. 잘해줬어요. 그래서, 또 의미, 함축, 의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 기대, 그리고 사심 없이 라는 거, 단어. 그죠? 오케이. 기억나겠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마 우리가 다시 봐도 조금,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지문이 조금 어려웠어. 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 차인가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아마 이해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 지문은 15강에 있었던 거야. 글의 이제 순서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8강에서 끝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막 14강, 15강, 이렇게 이제 훅, 넘어오게 됐잖아. 그게 뭐냐면 중간에 아마 너네 교재 보면 알겠지만, 뭐 내용 일치 불일치라던가 뭐 분위기 심경 이런 것들은 연계가 된다고 해도 좀 지문이 쉬우니까 선생님이 아예 뺐고 나머지 뒷부분으로 이렇게 확 넘어왔어요. 그리고 장문 독해 파트도 뺐어. 장문 독해는 선생님 봤더니 연계된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 실제 수능에서는 연계되면 너무 쉽지. 그렇기 때문에 그치만 그러면 연계 교재 다시 안 봐도 되겠네 이러지 말고 조금 어려웠던 연계 교재 장문 독해 같은 거 보면서 빈칸이 어디쯤에 뚫려 있었는지 이런 거는 좀 복습하면서 다시 연습용으로 한번 이제 풀어보면 될것 같고 만약에 아직 엔제라던가 수능 완성 이런 거 뒷부분에 장문 독해 비워둔 친구들은 시간 연습하는 것도 훈련하면서 같이 풀어보면 될것 같아. 그래, 승현이 말 맞다. 나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이러다가 딱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이제까지는 나오진 않았던 걸 선생님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장문 독해가 그래 이거 짚고 가자. 장문 독해가 장문 독해로 나온 경우는 선생님 본적 없는데 장문 독해에서 지문 일부를 발췌해서 장문 독해가 얘기가 길잖아. 보통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뭐 지층 추론이라던가 분위기 심경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은 있었어.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 있으니까 수능도 충분히 가능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그러니까 요령 피우면은 안 돼. 요령 피우지 말고 전부 다 문제 다 풀어보는 걸로. 자, 요거 얘들아 기억나니? 야생동물 피해 관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거 기억나? 수환이? 기억나는데 어려웠지. 이거 어려웠어. 이거 순서 문제였는데 선생님도 이거 예습하면서 땀 뻘뻘 흘렸던 기억나거든? 되게 어려웠어. 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이걸 관리하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지? 자, 뭐 하면 할수록, 이거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 하더라, 라는 거였어. 자, 요 문제에서는 너네가, 어휘, 요런 것들. 선생님이 이제 어휘, 이렇게 줄 거놨지? 그죠? 그래서 어휘 파트 나올 수 있어. 흐름상 어휘. 그리고 빈칸도 나올 수 있거든. 빈칸 어디쯤에 나오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줄게. 어휘를 잘 봐봐. 자, 뭐 하면 할수록 동물들이 be exposed to,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뭔가 야기하는 그런 자극. 뭐 허수아비 이런 거지. 허수아비 정도는 이제 겁도 안 먹겠지. 뭐 총소리가 팍 난다던가.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faster. 이거 알아놔야 돼. 더 빨리 뭐 하더라? 자, 정답 뭘까, 얘들아? 어테스트가 뭘까, 어테스트? 어테스트. 요거. 어테스트. 이거 잘했어, 잘했어. 그래, 수영이 잘했어. 증언하다. 오케이, 범수, 뭐, 주의. 전부 다 잘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증언하다, 증명하다라는 거고, 얘는, 그치, 적응하다라는 거지. 당연히, 적응을 더 빨리 하겠죠. 총소리 나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옥수수 막 이렇게 까먹고 있다는 거야. 적응을 막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포금 팍 하고 내는 거, 파이어크래커즈라고 하는데, 얘네는, 요렇게 쓰여야 되더라. 그럼 이제 요게 무슨 뜻일까? 단어를 몰라도 추측할 수 있어. 그렇지. 드물게. 아영이, 범수. 오케이. 다해. 잘했어요. 드물게 사용이 돼야겠지. 왜? 너무 빵빵 터뜨리면은 익숙하니까 안 무서워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빵! 이렇게 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물게. 이런 자리에 frequently, 빈번하게 사용돼야 된다. 이런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사용이 돼야 되고, 프로파는 이용한 뭐또 대포가 있나 봐. 이거는 비셋. 설정돼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구문 나오면서요. 오로지 한 시간에 몇 번만 빵빵 터지도록 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예시가 나오고 있어. 뭐에 대한 예시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면 애들이 적응해 버리니까 간간이 쏘자. 이상적으로는 프로판 이런 뭐 대포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음성과 관련된 자극은 발포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만 얘들아 발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규칙적으로 발포되고 많이 발포되는 게 최악이지. 그치? 그리고 동물들이 왔을 때만 빵! 이렇게 터트려야 제일 좋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순서를 짓는 게 조금 어려웠어. 원웨이, 그 다음에 alternative, 요런 게 이제 힌트가 될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이것을 해내기 위한 방법. 그러면 동물이 얘들아 왔을 때딱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번 우리 맞춰보도록 할까? 어법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구문을 한번 눈으로 쭉 보고.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어법인지를 너네가 깨달을 수 있으면 되거든? 자, 답이, 그지? 우리 은정이가 귀여운 게 정답을 리모틀리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귀여워. 은정아, 정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 그지? 막 마음이 급해서 리모틀리 이렇게 쳤어, 은정이. 괜찮아. 요런 거 실수 조심해야 돼. 수능 때도. 수학 문제 풀때 그러지 않니? 실수해. 막 내가 쓰고 있는데 숫자가 막 달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정답은 컨트롤도 요게 되겠지. 요거 뭐 물어보는 어법이지, 얘들아? 뭐 물어보는 어법이요? 사역동사, 수환이. 오케이, 잘했어. 효성이 범수. 아이고, 아이고, 잘해. 이뻐라, 이뻐라. 자, 여기 앞에 have라는 사역동사 있고 있잖아?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를 맞추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물이 왔을 때만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소음기를 원격적으로 소음기가 조정하다가 아니라, 그치, PP,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목적어의 관계로 파악을 하는 거지. 자, 원격으로 딱 조정되도록 하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는 fires it. 그걸 쏴주겠지. 동물이 가까이 왔을 때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빵빵 쏴주는 거야. 근데, however, 연결어,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노동 집약적이지. 여기 지금 이 문장에 어떤 구문이 하나 들어가 있네? 무슨 구문 보여, 얘들아? 어떤 구문 보여?
초초금은 보이지, 그지? 그래서 너무 노동 집약적이라 사실상 실용적이지가 않아. 사람이 하루 종일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실용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아웃됐으니까 두 번째 대안 나오겠죠. 두 번째 방법은 connect A to B라는 거야. A를 B에 연결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소음기를 어디에다 연결하는 게 좋다. 사람이 할수 없으니까 기계에다 연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auditory 소리를 감지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요거 뭐지 얘들아? infrared sensor 뭘 감지하는 거다? 그치. 그쵸. 적외선이 맞아. 그치. 적외선. 적외선 센서에다가 연결하는 거야. 이거, 혹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s가 이렇게 스위치가 붙으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음기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소음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야. 언제에만? 동물이, 그쵸. 가까이 왔을 때에만. 동물이 감지될 때에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연계 포인트 빈칸은 아마 여기에 들어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딸은 이제 뭐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거, 너는 안 사서 봐도 돼.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뭐 연계 변형 교재 보니까, 그런 교재에서도 사실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긴 하더라고. 빈칸은 공통적으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동물이 감지될 때마다, 될 때마다 소음기를 작동시키는 뭐 이제 움직임이라던가 소리라던가 그지? 요런 감지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 자, 어떠한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냐면,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주에 렉 걸리니? 들리니? 다른 친구들은? 자, 사슴들은요, 어디에 훨씬 더 적응을 잘 하더라? 훨씬 더 어떻게? slowly. 느리게 적응하더라. 그럼 얘들아, 느리게 적응했다라는 건 적응을 잘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지? 움직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가스 폭발기. 누가 딱 왔을 때 가스가 팡 하고 터져. 여기에 적응을 되게 못하더라. 못하더라. 자, 이때 then 2가 나오고 있는데, 뭐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 자, 그럼 이때 도즈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뭘까? 위에 병렬 구조랑 똑같이 한번 봐봐. 2 이하에 나와 있는 애랑 2 이하에 나와 있는 애가 똑같은 걸 가리키겠지. 그래서 이때 도즈가 나타내는 건 그쵸? 예린이 오케이 잘했어요. Explorers 얘를 나타내는 거야. 폭발기. 그래서 어떠한 폭발기보다는 요런 폭발기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 That fired at time intervals.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10분마다 빵, 빵, 빵 하는 그치? 그런 애들보다는 당연히 움직였을 때만 빵 터지는 애들한테 적응을 늦게 해. 그러면 너네가 농부라면, 그쵸? 요러한 기계를 설치하는 게 맞겠지. 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한번 문단의 우리가 구조를 보자. 주제는 어렵지 않았죠. 첫 번째, 이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기억나지? 많이 노출될수록 빨리 적응하더라. 따라서 빈도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나 노동 집약적인 거야. 빈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에 의한 대안 해결책으로 동작에 반응되는 장치를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문은 요거 정답, 그쵸? 사역동사 구문이었고, 요거 한번 맞춰보자, 얘들아. get이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사역동사 get은 목적 보호자리에 어떠한 형태를 취할까라는 거. 어이구, 예린이, 아영이, 예슬이, 뭐, 나, 효성,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have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목적어가 스스로 할수 있으면 원형.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되어지는 경우, 우리 예문에서처럼. 그럴 때는 PP를 쓰죠. 근데 get 동사 같은 경우에도 목적어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가 스스로 할 때에는 요게 차이점이야. to 부정사를 써. to 부정사. 스스로 할수 있을 때.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make have랑 똑같아. 못 쓰면 된다. 오케이. BP. 이렇게 써주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 그래. 잘하고 있어. 자, 연계해보자, 얘들아. 제일 좋은 기계는 뭐야? 요렇게 작동하는 기계라는 거지. 동물이 감지될 때만 작동하는 거고,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언어 있지. 빨리 적응하더라. 드물게 써야 된다. 동물이 가까이 왔을 때만.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느리게 반응하더라. 라는 것들, 오케이. 머릿속에 꼭꼭 집어 넣으시고요.
그래.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이거 뭐 지문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지. 그지? 자, 너네 오늘도 어디서 듣고 있니? 집에서 듣고 있니? 저번에 우리 PC방 있었는데. 찬이 또 왔어. 아유, 멋져, 멋져. 수연이 여친 집은 누구냐, 이거. 아, 이러지 맙시다, 좀. 지연이? 그래. 우리 집. 학교에서 듣는 친구 없지, 이 시간에. 선생님 옛날에 12시까지 야자한 적도 있어. 선생님 부산에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신생학교라 엄청 늦게까지. 아, 현준이 기숙사구나, 그래. 맞아, 예문이고. 12시까지 막 야자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봉고를 태워서. 선생님 옛날에 봉고 타고 학교 가는 친구 없니? 유진이 덕문여고니? 와우! 덕문, 명문인데. 희진이. 그래, 부산 오자. 그 봉고를 타고 다니면서 막 통학을 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 여고니까 여학생만 태우고 다니는 봉고가 있고 남학생만 태우고 다니는 봉고. 봉고 뭐 이제 스타렉스 이런 차 있잖아. 봉고라는 말안 써. 아 이거 사투리 아닌데. 뭐야 봉고 몰라? 알잖아 왜 이래. 그래서 이제 여학생 차 봉고. 이렇게 신호에서 걸려. 남학생 차 봉고. 이렇게 같이 서.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지. 이렇게 창문 열고 막 전화번호를 이렇게 막 던지고. 종이 접어서 이렇게 막 던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 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 그래서 되게 막 051, 막 이우기 막 이러면서 집 전화번호 이렇게 던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 추억이야. 그치? 너네는 그런 낭만이 없지? 야, 요새는 뭐 전화번호 교환하고 뭐, 그지 않냐? 선생님 대학생 때만 해도, 대학생이 아니지, 그치. 뭐 직장이 됐을 때도, 뭐 소개팅 전화번호만 다 있어도 카카오톡 이런 데서 막다 보잖아. 막,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러면서 프로필 막 미리 검색해보고. 되게 두근거림이 없잖아. 옛날에는 그런 두근거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막 학교에서 이렇게 막 축제하면 어떤 남학생들이 올까? 막 구석에 숨어가지고 막그 남학생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랬던. 그지? 아, 수연이는 여자가 33명에 남자 8명이야? 문과니? 선생님 예전에 남자 33, 28에 여자 4명인 이과반을 맡았거든? 근데 여자애가 4명이고 남자애가 28이잖아. 그러니까 여자애 1명당 남자애 7명을 관리를 해. 여왕벌이 4명이야.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3학년 11반 우리 반 애들이 너무 착하고 남자애들이 이과 애들이 좀 단순하고 착한 애들이 많거든. 문과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해. 여자애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하고 졸업사진도 여자애 한 명에 남자애가 둘러싸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되게 좋았어. 여자애들이 막 남자애도 공부 안 하면 공부해 이러면서 막 잔소리도 하고 남자애들이 막 복도에 이렇게 여자애들 막 태우고 다녀주고 의자에다가 막 여왕처럼 모셨었는데 다잘 됐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서로 남자 여자 미워하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도 결국엔 좋더라고. 그렇지. 결론은 그래 여자애한테 잘해주자. 손해되는 거 없다 뭐 이거야지. 자 그다음 가보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문장삽입. 자 요거 에피쿠로스 학파 너네 혹시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도 없니? 윤리와 사상? 에피쿠로스 학파 특징이 뭐냐? 선생님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야. 그래 옛날에 막 선생님도 배우면서 쾌락주의 좋아 이러던 기억이 나네. 자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해서 어떤 죽음 이런 두려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는 친구들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삽입이지 쌍콤마.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론하기로는 정답 뭐다? 잽싸게. 그렇지 지민이 오케이 잘했어요. 현정이도 굿굿 지연이 잘했어요. 그래서 앞에 원어브로 시작하니까 이제가 되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못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카운터링이라는 요 이제 동사로 쓰인 것 뜻을 잘 기억하면서요. 모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두려움에 카운터. 그치. 태경이 잘했어. 태영이 잘했어. 맞서는 거지. 두려움을 괜히 막 맞서는 거야. 뭘 제안함으로써. 어떤 대안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거 뭐지, 얘들아? 안 죽는 거야. 불사조지. 지연이 오케이. 얘네 잘했어. 불멸이죠. 그러니까 불멸의 상태.
이렇게 하며 영생합니다. 라는 걸 제안하는 것 대신에 에피쿠로스 학파 있잖아. 그냥 죽음을 바로 직면해버려. 죽음이라는 그 자체의 성질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자, 순서 문제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he starts by 라던가 this라는 지시사라던가 아니면 뒷부분에도요 있지 then이라던가 these items 이런 거 이제 순서 문제. 아, 진짜 나오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 잘 생각을 해봐. 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건드린대.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애준대요. 자, 뭐라고 얘기한다? 에피크로스는 대절이야라고 제안하죠. 우리가 있잖아, 죽음이요. 본주어 동사지? 죽음을 인식 못해요. 왜? 뭐가 이렇게 하거든. 죽음의 at the point of, 시점이 되면 있잖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된다? 존재하는 것을 cease. 이게 뭐야? 정지하고. continues는 계속하는 거지. 멈춰. 죽음은 있잖아. 죽음을 인식을 못해요. 왜? 의식이 죽는 순간 같이 멈춘대. 그러면 이제 반론 제기한 사람도 있지. 아니,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만약에 내가 죽은 거 알면 얼마나 괴로울까? 당신 무슨 근거로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할까? 그래, 태용이. 그걸 어떻게 알까? 요걸 설명하려고 대전제 하나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멈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에피크로스는 대절 이하라는 뷰를 취한대요. 어떠한 뷰를 취하냐면, 우리 우주 전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아니면 이거, atoms. 이거 뭘까? atoms. 원자, 아형이구. 잘했어요. 원자 아니면은 텅빈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면 사람은 원자로 구성돼 있겠지. 텅빈 공간 아니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래. 일단 이런 대전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주는 꽉찬 원자거나 텅 비어 있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냐면 영혼은 있잖아, 얘들아. 텅빈 공간일 순 없는 거야. 어떻게 영혼이 텅 비어 있어? 우리가 생각도 못하지. 그러니까 영혼은 당연히 어떤 걸로 구성돼 있을 것이다? 원자로 구성돼 있을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역동적으로 작동하지. 우리 몸이 같이 이렇게 영혼과 함께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몸과 함께 작동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혼도 아마 원자로 구성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얘들아 물질로 보는 거야, 물질로.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야. 영혼이라고 하는 건 원자로 구성돼 있고 원자라고 하는 게 죽는 순간 몸처럼 없어지니까 아마 영혼도 느낄 수 없을 거다. 요 말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these atoms라는 게 핵심 힌트였지. 앞에 있는 atoms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엮여주는 거예요. describe A as B라고 하는 구조가 as가 같이 이렇게 but 이하에 병렬 구조 걸려 있어. 그는 바로 이러한 원자라고 하는 걸 요렇게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하지만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 뜻이야. 자, 가보자.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성하는 영혼의 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 전체에 distributed, 퍼져 있는 것이다. 곳곳에 분산돼 있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또한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있냐면, 소댓 구문이지. 우리 영혼의 얘들아, 너무나 깨지기가 쉬워. 그래, 잘했어. 깨지기 쉬워요. 미리미 지은이 굿. 잘했어요. 수현이 굿. 그래서 그 결과, 걔네는 있잖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dissolve 됩니다. dissolve. 녹다. 우정이 잘했어요. 분해되고, 녹고, 없어지다라는 의미가 좋아. 우리가 죽으면 몸 전체에 있는 원자로 구성된 영혼도 없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sensing anything.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죽음 어떻게 왜 두렵니? 죽음 아플까 봐. 뭘 느낄까 봐. 근데 원자가 죽어버리니까 못 느낀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답을 주네. 따라서 당신이 죽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입추 진주어 가지고 나오면서요. 뭐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let 이하의 사역동사가 나오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에게 고통을 유발하도록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야. 너 여전히 잘 살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너를 뭔가 잡아먹지 못하게 해라. 현실을 즐겨라.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에피쿠로스의 관점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막는다. 하지만 자체의 본질 한번 건드려 볼까라고 했더니요. 우리 삶은 요거 아니면 요건데 영혼은 뭐다? 요것만 기억해. 영혼은 원자야. 영혼은 원자니까 죽으면 없어져. 두려움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describe A as B 이하의 구문에서 이때 as는 얘들아 마치 전치사처럼 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구문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so that 이하의 결과 구문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잘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수능에서 물리 보는 친구 있니? 물리? 아, 선생님은 정말 물리가 어려웠어. 와우, 어우, 멋져. 예진이 진석이. 굿, 굿. 그치? 차영쌤. 물리 여신. F는 MA? 이거 뭐였지? 가속도는 속도와 질량인가? 맞나? 기억을 떠올려본다. 자, 글의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빈칸. 요거 얘들아, 빈칸 아까 어디 뚫려 있었어? 앞부분에 가보자.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이 부분 맞나? 잠깐만. 보자, 보자. No longer capable of. 어디 있을까? 쭉쭉쭉쭉. 요 부분에 있네. 요 부분. 선생님이 체크하는 걸 놓쳤네. 자, 이러이러한 과정을 아까 순서대로 쭉 얘기했고요.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다? 여기 빈칸 뚫릴 수 있다는 거야. 왜안 두려워해도 된다? 어차피 못 느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의미였고. 그래, 정민아. 선생님, 빨리 달려보도록 할게. 자, 어법 시간이다, 어법. 어법. 지난 시간 했던 리뷰, 준동사, 본동사인데, 정답 한번 쭉 생각해보자. 첫 번째 문제 정답 볼까?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수능. 수능. 자, 준동사, 본동사. 답 뭘까요? 1번, 2번. 아이고, 막 갈리네. 헷갈려? 자, 일단 이렇게 끊어야 되겠지, 얘들아. 그죠? 자, 어떤 거를 기꺼이 하는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야. 진실에 대해서 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 후, 이하가 이렇게 닫아주지. 그럼 얘가 주어져. 문장의 본동사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 그럼 뒷부분에 봤더니 본동사가 있다? 어이구, 선생님 여기 있네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왜? That이 이렇게 딱 다시 막고 있잖아. 따라서. 접속사 두 개를 끼고 본동사가 세 번은 나와야죠. 정답은 요거.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결과를 성취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성취한다. 선생님 지난 시간 같이 왔던 거 기억나? 접속사 기능하는 관계사, 접속사 기능하는 거. 접속사 두개 있으니까 본동사는 몇번 나와야 된다. 한번더 더해서 본동사 세번 나와야 되잖아. 본동사 딴, 딴. 딴 요렇게 세번 나와야지. 그거 기억하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얘들아? 여기도 접속사가 보이지? 요걸 이제 생각하면서 맞춰보면 좀더 쉬울 수도 있어. 쫙 이렇게 끊기죠. 그치? 요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접속사 한번 나왔어. 접속사 한번 나왔으니까 본동사 몇번 나와야 된다? 두번 나와야죠. 여기 eating 뒷부분에 is 본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본동사 쓰면 안 되지. 준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내용은 뭐다? 당신이 뭔가 기분이 좋고 릴렉스하기 위해서 햄버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거든.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아이스크림 햄버거를 브로콜리나 맛없는 당근 주스로 대체해라라고 하면 본동사니까 대체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 거니까 대체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지? 뭐 이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준동사, 본동사 문제 실제로 수능에 그지? 나왔고 준동사, 본동사는 꼭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올 것 같아. 자, 깨알어법 태 한번 가보자, 얘들아, 태. 자, 태는 뭐야, 얘들아? 능동태냐, 수동태냐? 태는 있잖아. 여기부터 한번 보자. 주어,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 이 행동을 누가 하는가? 요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뒷부분에 뭔가 목적어가 나오는지, 보통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능동이고 목적을 이렇게 봤지. 근데 동사가 수동인 경우에는, 그쵸? be, pp,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게 나온다? 명사인 목적어보다는 뭐뭐가 되어지다라고 이미 목적어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부사구, 뭐 전치사구, 요런 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해석으로 판단하고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로 판단하되, 뒷부분에 혹시 명사가 있어. 그러면, 능동 아닌가? 무엇을 뭐뭐 하다? 혹은 뒷부분에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구, 부사구가 나온다면, 앞에는 아무래도 수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팁을 가져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통 분사의 태 문제가 많이 나오지. 분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너네 다 교재에 있는 거야. 교재에서 연결될 수 있죠? 자, 땡땡땡땡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일단 본동사는요, 여기 persist 지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지속이 됩니다. 본동사 나와 있거든.
여기는 준동사 자리라는 거야. 그죠? 준동사라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일 텐데, 분사의 태 여기서는 지금 이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식습관? 아이 시절에 형성되어지는 식습관. 자, 요런 식으로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지.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뭐다? 의미상의 주어야.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라고. 수식받는 명사가 형성해, 형성되는 거야.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두 번째 거, formed. 이때 형성된 식습관은 지속이 됩니다. 라는 거죠. 뒷부분은 이제 뭐 해석은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라. 그 다음 문제. 최근에 2차 공항들은 쌍 콤마 나오니까 끊고 주어 동사 마켓에 뛰어들었습니다. 공항 서비스 마켓에 뛰어들었습니다. 요 정도 맞춰야지. 딱 보고 맞춰야지. 얘들아, 주어 동사 있고요. 가운데 뭐가 삽입돼 있다? 이런 구문을 뭐라 그러지 우리가? 분사 구문이지.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의 태는 어떻게 맞춘다? 주절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로 파악한다. 2차 공항은 위치시켜? 누구를 위치시키니? 만약 능동이라면 뒤에 어떤 목적어가 따라 나온 게 맞지. 누구를 위치시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치되어져 있습니다라는 PP가 나오면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이런 전치사고 부사고가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답은 그쵸. 위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2차 공항들은 이제 마켓에도 뭐 뛰어들었다. 시장성을 띄려고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뭐 수식받는 명사야? 아니지. 분사 구문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다. 주절의 주어. 자, 마지막. 투부정사의 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자, 요거는 정답이 뭘까? 뭔가 재활용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재활용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런 재활용 시스템 체계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allow A to B의 구조지 A가 B 하는 것을 허용하다라는 거야. 자, 이때 to 부정사는 있잖아. allow라는 동사에 함께 걸려있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 자리지. 자, 목적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니까 목적 보어는 목적어와의 관계로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야, 목적어. 자, 어떠한 상품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재활용하다? 아니요. 목적어 억지 뒤에 재활용 되어집니다. 라는 역시 BPP의 수동이 나오면서 뒤에는 전치사고가 이어지죠. 이렇게 관계를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제품들이 재활용되어지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사의 태가 많이 나와요.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야. 주격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가 쓰인 거야. 이런 경우처럼. 그럴 때는 주격 보어일 때는 주어와의 관계로 판단하고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목적어와의 관계로 판단하는 거야. 분사 구문은 뭘 바라고 있어? 이런 거. 분사 구문은 주절의 주어 동사. 그치? 주절의 주어를 보고 판단해라.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나머지 세 문제 달려보도록 하자. 자, 날씨와 기상학, 과학자, 기억나니? 키워드. 여러 가지 분야 출신의 과학자들. 안 나지? 안날것 같아. 왜 이걸 뽑았냐? 선생님도 안 나. 보니까 또 낯설어. 자, 20세기 초반에 어법 문제 요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어법 포인트. 아니면 요지라던가 흐름상 어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 다 표시해놨어. 자, 가보자. 지금 방금 앞에서 했던 분사 태 나오고 있지. 여기서는 ing. 여기서는 pp가 나왔어.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한번 보라고. 어떤 과학자들? 연구를 하는 과학자지? 뭐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 현상은 있잖아.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니까 ing, pp가 온 거야. 분사태. 이런 거 어법 나올 수 있잖아. 자, 날씨라던가 기후와 연관된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주어동사 수일치 정답 뭐다? 앞에 거 뒤에 거 정답은 그쵸. 이게 되겠죠. 그들은요.
이런 과학자들 있잖아. as, 쌍 as 보이고요. from이 같이 병렬 걸리네. meteorology 이게 뭐냐면 기상학이죠. 그래서 어떤 기상학 출신만큼이나 이런 백그라운드의 학자들이 많더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뭔가 기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기상학만 전공했을 것 같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만큼이나 be likely to 어떨 가능성이 많더라.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이런 전공자들도 많더라. 자, 이렇게 봤을 때나 이제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굳이 기상학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가 많아. 이유가 뭘까? 대절입니다. 비동사 이하의 명사절 끌면서 이때 대신 접속사지?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자, 왜 이렇게 기상학이라는 걸 전공한 사람이 옛날에 없었냐면 기관이 거의 없었어. 어떤 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근데 이 고등교육기관은 대시어 인스티튜션즈로 꾸며주지. 이때 대신 또 관계대명사네. 그쵸? 자, 어떻게? 이 기관들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거의 없었대요. What 이하의 관계대명사가 절을 이끌면서 언의 명사절까지. 우리가 요즘에 어떤 지구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지구물리학이 뭐냐면 얘들아, 지구에 대한 어떤 물리학이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구의 어떤 기후를 연구하는 기상학. 요런 이제 분야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기관이 옛날엔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세분화 안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거를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야. 자, 그 결과, 연결을 기억하면서요. 그 결과. 어떠한 사람들, 다른, 굳이 기상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과학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그러한 disciplines, 요 단어들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지, 휘준이 오케이 잘했어요. 분야죠, 분야. 학문 분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그러한 개인들. 자, 그리고요, 요때 병렬구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Who had trained, 트레이닝 받은 사람과 who had became, 이렇게 되는 거야. Who had became intrigued, 자극을 받고 흥미를 느낀 사람들. 그래서 who 이하의 동사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학문을 수련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러한 문제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 어떠한 문제, 대기 문제, 대기 문제에 흥미를 느낀 이런 개인들도 주어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본동사가 이렇게 뒤늦게 등장하지. 종종 그러한 문제들을 공격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접근했다라는 거지. 완전히 이런 시각에서 접근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기상학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 과학적으로 기상학을 보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봤을까 얘들아. Distinct, 남들과는 구별되는. 이거 무슨 뜻이지? Unanimous. 이거 뭘까? 아, 만장일치. 그치, 범수 유진이 잘했어요. 예린이도 잘했어. 효성이 굿굿. 다 잘했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과 구별되는 그런 시각으로 기울을 받겠지? 그러니까 더 좋은. 그쵸? 그런 게 되는 거야. 자, they had gained. 바로 이러한 시각은 그들이 어떻게 얻은 시각이다라고 돼 있냐면, 그쵸? 대학원을 다닐 때, 다른 수학이라든가 과학 대학원 다니면서 얻은 시각으로 어떤 이제 기후 이런 거를 분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기후에 관한 다양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서는 뭔가 기상학만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가 나오면서 전문 고등 교육기관이 없었지만 장점이 뭐다? 디스팅트한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비록 어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조 진조 나오면서요. 기상학과 그리고 기후학이라고 돼 있죠. 자, 기상학과 그리고 기후학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have pp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요거 if절 이하의 어법 나올 수 있어. if절 이하의 had pp 나오고 있으니까 주절에서는 would, should, could, have, pp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쌍으로 맞춰서 기억하고요. 우리 생각에는 기후학과 그리고 이제 뭐 기상학, 기후학 이런 것들이 아, 좀더 빠르게 발전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뭐 했다면 좀더 이렇게 특화된 훈련, 특화된 그런 교육 과정, 기후만 연구하는 특화된 과정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개발되었다면 기후학이 좀더 많이 잘 발전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등교육기관이 조금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너네 들잖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얘들아, 고등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지. 자, 따라서요, 요거 빈칸출원 문제였는데 보기를 딱두 개만 줄게. 정답 뭐가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장점이 오히려 많은 겁니다. 그쵸? 공통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볼 때에 그런 장점도 있는 거다. 자, 요런 내용이었어. 뒷부분은 안중열 선생님이 생략했고요. 자, 다양한 학문 분야 출신의 기상학자들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요런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요렇게 장점도 사실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분사의 태, 수식 받는 명사와의 관계 보고요. 연구를 수행하다 관련된 현상. 그 다음에 be likely to라는 수거를 끼고요. 쌍, as 구문이 나오고 있었지? as는 동급이니까 병렬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구문 기억하고요. 자, above 같은 거 선생님이 줄거 놨었지? 요지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기상학은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구나라는 내용. 그리고 흐름상 어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기관이 별로 없었다. 구별되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해줬다.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키 포인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내용 가보자. 요것도 재밌는 내용이었어. 건축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과연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공정할까라는 내용이었거든. 자, 가볼게. 건축에 있어서의 공정성 있잖아. 요거를 의미하지 않아. 요거 얘들아 해석되니? 한번 적어봐. 건축을 공정하게 한다는 건 요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다스리, 유진이, 우정이, 오우구구. 전부 다 정답. 잘했어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절대적 평등 뭐야? 너도 피자 한 조각, 너도 피자 한 조각. 전부 다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야. 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똑같지 않거든. 키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거든. 그죠? 자, 따라서 어법 하나 기억하고요. 장소 더 플레이스가 생략된 관계부사. 바로 이것이 요 단어 뭘까? 수능 기출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신중아, 우정이, 어우, 잘했어. 승연이, 세연이, 굿, 잘했어. 또 다른 미덕인 신중함이 작용하는 바로 그 구간이다. 바로 그 시점이다. 라는 거야. 이게 뭘까? 사람은 다 달라.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도 얘들아,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건물을 똑같이 짓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었죠. 자, 사람들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 다름을 수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공정함은 어떠한 걸 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 몇몇 가지 경우에는 진짜 건물이 천차만별로 달라.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름 공정하게 짓는다고 한 게. 아니면은 그와 동시에 동등한 다른 상황에서는 동등한 상황을. 그치? 다른 경우에는 동등하게 오히려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어. 똑같이 이제 공평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경우마다 달라. 그 상황을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 거에 있어서의 건축 규약이라는 거죠. 그 룰에 따르면은 어떠한 필요성을 느꼈냐면 건축을 지을 때 실제로 요게 룰이에요. 요 이제 필요성을 느낀 거야. 사실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화장실 칸수가 많이 필요할까? 여자에게. 그지? 여자 화장실 뭐다 하지 그죠? 그래서 화장실에 여자와 그 필요한 화장실의 칸수가 더 많구나라는 걸 규약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는 안 돼요. 특히 어떠한 곳에서 장소라는 거지. 여흥을 즐기는 장소야. 놀이공원이라던가 공연장이라던가 요런 장소에는 특히 여자 화장실이 더 많아야 돼. 뭐 휴게소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 특히나 쉬는 시간, intermission, 쉬는 시간이 어떤 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flood, 넘치는 거야. 바로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떤 시설,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넘치는 상황. 왜 생겨? 쉬는 시간. 공연장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선생님도 잘안 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여자한테 화장실 칸수가 더 많이 배정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규약상으로도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아니, 남녀 평등인데, 남자도 10칸, 여자도 10칸 하자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공정한 게안될 수도 있다는 거야.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니까 여자는 좀 시간이 걸려. 안에서 막 화장도 고쳐야 되지, 막 립글로스 다시 발라야 되지, 막 머리 뭐 고데기도 그런
그 다음 생각할게. 자, 그래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공평함을 생각하려면 여자는 한, 뭐, 5칸 정도만 좀더 주면 좋다는 거죠. 그지? 자, 그와 동시에 연결 한번 보자. 앞에서도 연결하고 하나 더 나왔었지. 예, 예시 나왔었고, 화장실 예가 나왔고, 그와 동시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야.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은 어떻게 요구한다? 자, 요구, 주장, 명령. 요런 단어 나왔으니까, should가 생략된, 그치, 본동사. 이렇게 원형 나오면서, 어떤 걸 요구한다? 우리가 있잖아, 크기. 크기를 조절해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어떤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절해야 된대. 그지? 딴 얘기 하지 말고, 요것들아. 자, 그 다음에 보자. With a wide range of, 다양한 범위,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얘들아 수용하려면 건물 크기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 농구 선수들만 사는 집이야. 그럼 침대 크기도 크게, 방도 좀 높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떤 이제 수단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냐면 수단의 위드지 여기서는 다양한 건물의 요소가 있어. 근데 그 건물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lower or wider 좀더 낮거나 혹은 더 넓을 수가 있는 거야. 뭐보다? than 이하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건물들보다 좀더 낮거나 아니면 좀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물의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 이런 걸 이용해서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조절하자, dimensions, 치수를, 뭐 크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야. 조절을 하고 바꿔야 오히려 그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정리해보자. 건축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무조건 똑같이 짓는다? 아니지. 신중함이 개입돼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 자, 얘로 마무리해보자. 이와 같은 예는요, 대절 이하를 제안해줍니다. 신중함이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공정함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정하려고 지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반대로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대절 이하를 제시하고요. and 대절 이하를 제시합니다. 병렬 구조. 어떤 것도 제시해 준다. 진정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만 온대. 뭐 함으로써? 자, 요 부분은 병렬 구조 어법 나오기 상당히 좋죠. from 이하에 ing, from 이하에 ing가 같이 걸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만 진정한 공정성이 생긴다. 우리 스스로를 상상하는 거야.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those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다고 라는 거지. 그래서 those 야 조용히 막 바닥 긁고 난리 났어. 자, those는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 스스로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근데 어떠한 사람들 자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지. 요 부분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공정하지 못하게 평소에 대우받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 스스로를 상상해 봄으로써 우리는 공정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해야 돼. 그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에 반응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오히려 공정함을 추구할 수 있다. 아이고, 요거 좀 어려웠죠. 그지?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이제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올 거야.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수혜를 주자. 찬이. 오케이. 잘했어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돼. 자, 요거 반드시 적어놔. 교재 핀 사람, 교재 안핀 사람도 메모로. 이거랑 똑같은 거의 유사한 취지. 공정함은 이런 거야. 비슷한 문제야. 주제 거의 비슷해. 14강 5번 문제도 꼭 같이 챙겨놓고요. 자, 공정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이점. 차이점. 너무 선생님이 들이댔구나. 목소리가 좀 깨지지 않았니? 자, 차이점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거나 혹은 획일적인 건물이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을 하되 어떠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진정한 공정성이 그치 생겨날 수가 있다. 자, 병렬 구조 아까 기억나니? that and that. 그리고 imagine responding 이런 식으로 뭐가? 아 선생님 핸드폰이었어 휴대폰 소리가 들렸니? 우리 PD님이 간간이 이렇게 지시 지령을 내리신단다 화면에서 떨어지시오 뭐 이런 거 녹화 실패 아닌데? 녹화 잘 되고 있어 자 연계 맛보기 연계 맛보기 가보자 자 연계는 아까 중간에 있었던 연결어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 이제 빈칸,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지, 얘들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건축이었어. 건축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완전 다른 내용을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들아, 잘 들리고 있니? 잘 들리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자. 마지막 문제. 자, discourses라고 나오고 있는데, discours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담론이죠. 요 내용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오늘 내용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보자. 뭐에 관련된 담론, 대화냐면, 매체 생산이야. 리얼리티 TV가 뭐지, 얘들아? 가장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결혼했어요. 우결. 이런 거야. 리얼리티 TV. 그지? 자, 리얼리티 TV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체로 생산해내는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있잖아. 어휘를 잘 봐. 닮아 있어. 현실과 닮아 있어. 그러니까, 리얼리티 TV라고 하면은 사실 좀 짜고 하는 게 많잖아. 말은 리얼리티지만 짜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처음에 제작할 때, 현실과 되게 닮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시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해봐. 어디서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참가자들이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 현실 같아, 진짜.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 그리고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리얼리티비, 우결, 생각해봐. 다 일어났지.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리얼처럼 보여요. 런닝맨, 무한도전, 뭐 이런 거 맞아. 그지? 자, 게다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야. 빈도수야. 되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자주 방송이 돼. 방송에 있어서의 빈도인데 있지, 얘들아? 주말마다 TV에서 방영되는 방송의 어떤 빈도수와, 그리고 출연하는 어떤 그 사람들에 있어서 관객이 느끼는 친밀함과 친숙도야. 근데 누구한테 우리는 친밀함을 느끼냐면 매주 나오니까 TV 캐릭터상의 그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느껴. 그지? 뭔가 연민정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날것 같은 그 친밀함. 이런 거,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친밀한 거, 이런 것들이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 너무나 현실 같은 거를 만들어내. 그죠? 자,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게 진짜일 거야. 진짜 결혼 생활은 저럴 거야. 연민정은 저걸 연기하는 배우는 진짜 악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리얼리티 TV와 관련해서 뭔가 제작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이라 나중엔 헷갈려. 그치. 같은 연씨야, 그래. 볼 때마다 뜨끔해, 연민정. 자, 그래서 그 매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결과 같은, 그러나 이제 매체 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공했대더라. 근데, 자, 동명사의 태를 잘 봐. incorporating이 아니라 being incorporated, 수동이죠. 완전히 통합되는데 성공했어, 사회 안에. 얘들아, 우리가 우결 보면서 거부감을 느껴? 이제 거부가 없어. 진짜 쟤네 부부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완전 통합된 거야. 그래서 미디어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어. 얼마나 그런 프로가 많아. 자, 여기 그다음에 이제 해석 잘 보자. 여기가 선생님은 처음에 어려웠어. 프로토타입, 원형이야. 원형이 뭐냐면 현실이야. 진짜 현실. 레알 현실. 자, 그리고 진짜 현실이고 매개체야.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지? 선생님 뒤에 누가 서 있네. 막 이래. 공포영화 갑자기. 됐지? 자, 집중.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손대지 않은 현실 그대로. 현실과, 그리고 현실을 매개해주는 매체야. TV야, 얘들아. 현실, TV, 그리고 이 TV라고 하는 매체가 반영하는 것. 이게 뭐다? 리얼리티 방송이야. 자, 세 가지 기억해. 정리됐니? 정말 현실이야. 그리고 그 현실을 반영해주는 TV라는 매체. 그 매체가 반영해주는 거는 뭐다? 리얼리티, 현실. 오케이. 정말 결혼 생활하는 사람. TV로 인해서 우결이라는 게 탄생한 거야. 오케이? 요세 가지는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정말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저런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어떠한 게 일어난다? 도치, 단어 나올 수 있어. 독특한 전도, 도치, 뭐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그런 도치 현상이 going on,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 그 자체로는 이게 뭘까? 뭐가 뒤바뀐다? 가상이랑 진짜 현실이 뒤바뀌었어, 이제는. 따라서 뭔가 매체 현실, 우결과 같은 그런 매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기보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보다? 저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일까?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쟤네 진짜 뭐 뽀뽀했을까? 진짜 부부일까?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오히려 어떤 걸 의심한다? 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현실, 실제 결혼 생활이라는 거야. 실제적인 그런 현실이 얼마나 comply with, 일치하는지, 적합하게, 뭐와 일치하는지, 그 매체와 관련된 동등물이라는 거니까, 얘들아. 매체 동등물은 뭐야? 리얼리티 방송을 말하는 거야. 진짜 현실이 얼마나 그 가상 현실과 매치되는지를 더 따진대. 그러니까 우결을 본 사람들은 결혼하면 다 저렇겠지? 내 결혼 생활이 저래야 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완전 바뀐 거지. 그거를 인버전이라고 해석한 거야. 요 부분 좀 어려웠어.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되더라. 어떤 근거? 아, 매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리얼리티 방송이라는 매체가 완전히 이러한 위치에 있구나. 요거 무슨 뜻이야? 이거 알아야 돼, 고3이면. 어떤 위치? 되게 저명한, 두드러진, 그치? 결정적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구나. 사실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기에 결정적 위치에 있는 건 뭐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매체다. 자, 따라서 이 글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보자. 매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로 인한 결과, 현실을 오히려 의심하더라. 자, 단어 뭐가 들어갈까?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수용, acceptance, 아영이 굿. 어우, 잘했어. 이게 정답입니다. 유진이도 잘했어요. 굿, 굿, 굿. 수성이도 굿. 자, 정리해보자. 마지막 문제. 매체 현실이 너무나 강해지더라. 그래서 진짜 현실을 정의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건 너무나 현실적이거든. 그래서 어떤 방송 빈도라던가 우리가 그 캐릭터가 너무 친숙하거든. 그래서 완전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고 인버전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리셉션 찬이 리셉션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이건 뭔가 이제 수신이라는 의미, 리셉션은 뭔가 어떤 뭐 편지를 받다, 뭐 사람을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고 여기서는 acceptance 어떤 사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acceptance가 좀더 좋을 것 같아. 아 굳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조금 더 정서적으로 가까운 걸 찾는 거. 자, 구문, succeed in, 무엇을 성공하다라는 거고, 동명사, being incorporated, 통합되어지는 거에 성공했다. 자, 어휘랑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지, 마지막에. 가상현실이야말로 오히려 진짜를, 진실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쵸? good. 자, 오늘 되게 이 150명이 나름대로 숫자를 거의 잘 유지를 해준 것 같아. 어우. 의리 있어. 그 좋아 좋아. 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라며 선생님 스스로 위안해 본다. 자, 결과 가보자. 자, 복습해 보자. 태는 뭐와의 관계를 판단한다 얘들아? 태. 뭐와의 관계? 그치.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판단한다. 아이고 잘했어요.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의 차이가 뭐지 얘들아? 뭐에 대한 판단이 있다 없다? 뭐에 대한 판단? 그렇지.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야? 무슨 규범? 도덕적 판단을 해야 돼. 명령적 규범. 그렇지. 도덕적 판단 없어도 돼. 김치 안 먹는다 안 잡아, 그렇지? 기술적 규범. 자,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관점 뭐다? 영혼은 뭐로 이루어져 있니, 얘들아? 원자. 그렇지? 아토. 우너자. 이렇게 진다. 원자. 막 마음이 급해서. 자, 영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죽음에 대한 이거. 그치. 두려움 따위는 필요 없다. 다양한 학문 분야 출신의 기상학자들. 어떤 식을 얘들아 만들어내니? 다양한. 영어로 한번 쳐보자. 영어로. Distinct. 아이고, 잘했어요. Good. 자, 야생동물 피해 대책 관련 방법이 나왔지, 얘들아.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있잖아. 요걸 빨리. 적응. 그쵸. Adjust. 어유 잘했어요. 와우. 자, 그러므로 이거에 반응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그치? 뭐에 반응하는 장치다? 그쵸, 움직임. 움직임에 반응하는 장치를 만들자. 자, 건축에서의 공정성, 얘들아. 이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돼. 오케이. 사회적인 약자.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맞춰보자. 쭉 읽어봐. 오, 예린이가 제일 먼저 맞췄네. 굿.
매체 현실이 있잖아. 너무나 강력하고 중요해서 그 결과 매체는 오히려 진짜 현실 세계를 define, 정의한다. 따봉. 웹툰 잘 보니 너네? 선생님은 스트레스 풀때 웹툰. 그치? 좋아해. 조석. 애봉이. 요새 좀안 봤는데 요새도 애봉이가 등장하나? 힌트. 그래. 그 달달한 뭔가 만화가 있나 봐. 추천 좀 해봐. 뭐 드라마도 하던데, 그치? 너네 왜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 아니지? 얘들아, 드라마는 나중에 있잖아. 수능 끝나고 한 3개월 동안 팽팽 놀거든? 그때 하루 종일 학교 할일 없을 때 다운받아서 보면 돼. 진짜 정말 할일 없어, 나중에. 선생님, 수능 끝나고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인생에서. 너무 좋아. 시험을 잘 봐야 돼, 대신. 그러려면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참아라. 그지? 어휴,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또 보고 싶어. 개천절 전날. 너네가 잘안 들어올 것 같은 날. 목요일날. 너네 주연 선생님 것도 들어가지? 주연 선생님께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인터넷 수능 2랑 수능 완성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강아지는요? 수면 중이시다. 그래,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끝내줘. 얘들아. 자, 다음엔 좀더 샤방한 모습. 자다 깨서 지금 정신없어. 뭔 일이냐, 이게 지금. 아우, 졸려. 음성 지원 되지 않니? 뭐야, 이거. 아우, 졸려. 아우, 죽겠네. 얘가 꼬맹이야. 이름은 꼬맹이지만 매우 커. 어우, 이만해. 커. 커. 옛날에 처음에 데려왔을 땐 작을 줄 알았어. 그래서 이름을 꼬맹이로 지었는데, 거대 괴수야. 몬스터야, 몬스터 수준. 졸려서 지금. 포메라니 아닌데 잡종인 것 같아. 속아서 샀어. 속았어. 엄청 속았어. 자, 이제 들어가서 잡아라. 얘는 애정 결핍이야. 늘 이렇게 애정을 갈구하지. 격하게 만져줘야 돼. 이뻐야. 아이고. 얘가 한 17kg 되나? 바다에 가서 물 먹고 왔어. 안녕. 무거워. 언니, 오빠들. 다음에 또 봐요. 얘는 이름이 리버야. 리버. 얘를 보면 뭔가 강이 생각나지 않니? 그래서 이름이 리버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안녕. 난 마저 자야겠어.